자, 오랜만에 오윤혜 씨가 돌아왔네요. 우리의 네. 뇌를 한번 채워볼까요? 내 뇌를 부탁해. 네, 언제나 우리의 뇌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정박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등려 성공했습니다. 네. 오윤혜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윤혜님 고생했습니다. 머리 보자마자 네. 걱정하시는 거예요. 머리요? 염색해도 괜찮냐고. 아, 염색해도. 왜 걱정하셨죠? 아니 그 또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아. 그 염색약 이 좀 수유를 안 하니까요. 네, 수유 안 합니다. 안 해요? 젖이 네. 안 나와요. 네. 아, 에이. 왜? 너무 슬프죠. 제가 가장 둘째 때 큰 결심했던 게 모유 수유였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지어짜도 안 나옵니다. 네. 그 저희 엄마가 너는 관상용이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느냐? 굉장히 약간 좌절감이 있는데 아. 정방님이 저 보자마자 젖 어떻게 하시고 염색했냐고. 아, 네. 아, 이게 마사지 같은 거 해도 안 돼요? 네, 마사지를 막 비틀고 난리 쳤는데도 네. 안 나와. 알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셨더니 네. 아, 조금 더 네. 아, 직진이네요. 아 이게 직진 이 정도가 매부시 많이 변했네요. 아, 어, 뭐지? 네, 감은 잊었나 한 달 만에. 아 그러면 첫째는 모유 수유를 했. 입니까? 당연히 못했죠. 당연히요? 아니, 첫째도 못했는데 둘째 어떻게 합니까? 첫째 때는 아기가 병원에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기를 놓쳐서 못했는데 둘째 때는 낳자마자 저한테 왔으니까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첫째 때는 그럼 짰어요? 안 나왔어요? 저기 안 먹였어도? 아 짜긴 짰죠. 짜긴 짰어요? 근데 진짜 이만큼 나와요. 아니 뭐 양까지는 뭐 됐고요. 아 잘 안 나오시는 편이구나. 네네. 그럴 리가 없어 보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기와 모유량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 저 정박님 네? 뭐 그렇게 그 대놓고 웃으십니까? 네. 좋으시죠 제가 와가지고. 천철살인을 해. 아 천철살인. 아. 진짜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관상용에 굉장히 무릎을 치고 있네요. 네. 네. 열대어 같은 여성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열대야? 열대어. 열대어가 뭔데요? 관상용. 아 그렇네요. 열대어. 하지만 저희 오빠는 네. 만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관상용뿐만이 아니라 유네야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윤희 씨. 아, 좀 세졌네. 엄마는 강하네. 이제는 두려운 게 없죠. 네, 정용진 씨는 곧 입대하세요. 머리가 왜 그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오랜만에 뭐, 봤더니 아니 무슨 오자마자 총을 난사를 하고 아니 왜 머리를 다 없앴네. 네, 막 쏘네 그냥. 네. 네, 오윤희 씨 어떻게 좀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너무 행복했고요. 아 행복했어. 아, 둘째가 너무 예뻐요. 아 둘째가 네, 여러분 출산하세요. 왜 미루시는 거예요? 아, 임신부터 해야지 출산하세요부터 하면 안 되고 아기는 네. 너무 예뻐. 네 와. 매일매일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첫째가 약간 한번 틀어졌잖아요. 상관없어요. 전 이미 차별 중이에요. 아 이제 첫째는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 첫째는 이제 바로 패싱입니다. 네. 아 근데 여러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기 꺼려하거나 지금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그럼 무슨 말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보지 않으면 이 기쁨을 알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없어? 미리 주변에서 힘들다 얘기하는 거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쁨을 혼자만 느끼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또 마음 반은 힘든 것도 있죠. 근데 그 힘들만한 너무나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출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 벅참을 다른 기쁨과 좀 비교해주면 뭐에 그래도 가까울까요? 오르가즘? 약간 그게 다라잖아요.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은. 네. 아, 그 오르가즘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끊겼다가 이어졌다가 하기 전인데 네. 계속 이어지면 사람 죽어요. 아,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예뻐서 눈물이 극한의 날 벅참. 정도. 약간 눈물이 나는 아, 눈물이 날 정도야. 얘가 만약에 커서 시집을 간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약간 그러니까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뭉클해지는 감정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에요. 그냥 막 가슴이 막 벅차. 눈물부터 나요. 눈물부터 와. 네. 여러분 오르가즘 못 겪은 분들은 아이부터 나오면 되겠네. 그렇죠. 그것만 느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주. 셋째 생각 있습니까? 없어요. 뭐야 그렇게 벅차고 뭐 사람들 뭐 출산하라고 그렇게. 아니 둘로 충분해요. 아니 애가 많다고 그거를 아 플러스 되는 건 아니고 네, 있는 애들한테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첫째한테 충실 안 한다고. 아 첫째는 바로 패싱입니다. 네 패싱입니다. 네, 패싱입니다. 네. 막내가 최고입니다. 네 야, 진짜 말 맞는 말이 하나가 없네요. 아, 각자 사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또 존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뇌를 채우죠. 뇌 채워야 되는데 네.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네, 매불쇼 보도 준칙에 따라 가지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씨가 아, 이명박 씨로 갑니다. 네. 결국 이제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네. 다시 죄송함이 됐는데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나쁜 꾀로 사람을 속이는 걸 사기라고 하잖아요. 사기.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사기고 네. 또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도 사기인데 오늘 사기의 세계에 관해 가지고 아~ 사기의 세계요? 사기꾼의 세계 이런 걸 한번 알아보죠. 야~ 사기가 정확하게 무슨 한자예요? 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속일 사자, 속일 기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둘 다 속이다라는 네, 그런 뜻이에요? 뜻입니다. 맞아요? 그냥 막 애드립 아니에요? 사기 그냥 실례를 이렇게 보통 속일 사자, 속일 기자 너무 쉬운데? 아니 기만하다 할 때 기자 같고 네 맞습니다. 사자 할 때 사자 같고 맞습니다. 너무 쉽게 가네. 아, 속이다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속이다, 아, 네. 네, 사기. 근데 법적으로는 금품을 이제 취득할 목적으로 속이는 게 사기죄가 되는 거죠. 금품이 들어가야지. 마음 훔치는 거는 상관없죠. 그렇죠. 그건 이제 뭐 기만 정도 되겠죠. 그건 뭐 그렇죠.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최초의 사기꾼 누굽니까? 그 뭐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 바로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바로 초기에. 그 이삭이 아들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네. 큰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그때 눈이 좀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큰 형이 입는 옷을 입고 땀 냄새가 나고 오. 그리고 이제 큰 형이 잡아놓은 짐승 가죽이 있죠. 큰 형이 네. 털이 좀 북실북실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큰 형인 것처럼 형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사기는 바로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나오는 거죠. 아, 형인 것처럼 네. 뭘 볼 수 이해가 안 돼? 몰라, 머리가 잘 안 들어오는데 이해가 안 될 게 없는데 아, 동생이 그쵸? 형 옷을 입고 네. 눈이 좀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형인 아, 것처럼 내가 형인 척했다고? 축복을 받았다. 여기가 더 쉽게 설명하는데 아 그래? 네. 그러면 좀 짧고 해석 짧고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뭘 해석?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오윤혜 씨한테 아, 네. 아, 좀 네. 오늘 정박의 언어를 네. 오윤혜 언어로 그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에 세계 최초의 사기꾼이 나왔군요. 그렇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신라에 사대왕이 석타래라는 왕이 있거든요. 석타래? 타래, 석타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어떤 호공이라는 아주 큰 요즘 치면 유력한 장관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집 그 마당 같은 데 몰래 들어가 가지고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예전에 대장간에 쓰는 어떤 재료들 있죠. 네. 그런 걸 파묻었어요. 그런 다음에 관청에 가 가지고 본래 이게 우리 집인데 저 사람이 우리 집을 빼앗아 쓰고 있다. 소송을 낸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되냐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 집이었던 증거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집을 좀 파보자. 파니까 이제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자 봐라 이게 본래 우리 집이 대장간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이 본래 우리 집 터가 맞다. 그래서 그 집을 빼앗았어요. 와, 왕까지 지낸 사람입니까? 나중에 왕이 됐죠. 야 사기꾼이 왕이 잘 되네. 그러네. 사기를 좀 쳐야 되네요. 아, 석탈해. 네. 네, 요거 뭐 해석 필요합니까? 없어요. 아, 필요 네, 없습니다. 석탈해. 예. 네. 아,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죠. 지금이 본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본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현재 시대의 사기꾼이 더 궁금한데. 아, 그래요? 아, 그래? 너무 과거보다는. 현대 시대의 사기꾼이 MB였는데 네. 과거엔 누가 있을까? 이게 아, 본론인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이명박. 근데 그 국민의 마음을 훔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국민의 돈을 훔친 사람들이 있죠. 네. 우리 다단계 사기로 유명했던 조이팔, 조이팔 주수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 조이팔 주수도. 그 뭐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네. 또 다 까먹었어요. 주수도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조이팔도 사람 이름이고. 아, 조이팔 알아요. 주수도도 사람 아, 이름. 주수도는 네. 울산이 고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동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주수도. 어떤 사기를? 그것도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아 정확하진 않습니까? 아, 모든 게 다 아,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요. 조이팔 같은 경우가 네. 참 유명하죠. JU 그룹이 그 주수도죠. 주수도. 맞습니다. 네. 조이팔은 어떤 사기를 얼마큼 쳤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조이팔 같은 경우가 그 단군 일에 최대의 어떤 사기를 쳤다고 보거든요. 와, 개인으로서 4조에서 5조 원 정도. 와. 전국에 한 3만 명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본래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자 당신이 투자를 하면 뭐 6개월 내에 거의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 돈을 끌은 다음에 자, 그 첫 번째 돈을 투자한 사람한테는 그 수익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끌어온 사람 돈을 가지고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이제 다단계 금융사기가 네. 폰지 사기라고 하는군요. 네네. 아, 그렇게 폰지. 네, 폰지. 아, 그렇게 해서 조이팔이
4조에서 5조로 그렇죠. 조이팔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조이팔이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충청남도 그 서산 당진 고 바닷가에서 밀항을 하게 된 거죠. 네. 밀항에서 중국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뭐야? 여전히 그 사망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많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못 잡았어요. 그럼 4조 5조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들은 지금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죽었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이 돈을 주고 어떻게 이 돈을 두고 어떻게 죽어요? 내가 조이팔이면 안 죽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돈을 주고도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셨나? 싶어서 죽냐 누가? 네, 그렇죠. 네. 그분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아, 그죠? 우리 항상 그게, 걱정하셨잖아요. 오윤혜 씨가. 네. 이 사람은 무슨 사기 쳤는데요? 주수도? 아, 주수도. 주수도. 이제 한번 뭐 들어보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다단계 사기 형태는 같은데 여기는 제가 볼 규모는 조이팔보다는 좀 작을 수 있어요. 2조에서 4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정말 사기의 끝판왕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07년에 그 사기 혐의로 들어가가지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또 사기를 친 거예요. 와. 또 사기를 천억대 이상을 또 친 거예요. 그 가능해요? 감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자, 감옥에서 아, 옥중 사기를 친 거예요. 네, 옥중 사기를 친 는데 아, 네. 하루에 변호사들이 여러 번 면회를 할 수 있잖아요. 무제한으로. 네.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밖에 이제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와, 그 와중에.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징역이 다시 또 확정됐죠. 10년인가 더 이제 또 확정이 된 거죠. 징역 10년을 추가로 또 확정받은. 그럼 주수도는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까? 예, 있죠. 그 돈은 어디가 맞아. 있습니까? 그 돈이라는 게 뭐 여전히 또 피해자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환수가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조이팔도 그렇고 조이팔 같은 경우도 밀항을 하려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들하고 어떤 정보 동향이라든지 수사 동향을 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다. 아. 자기 수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주수도 같은 경우도 정말 아주 강직한 검찰총장으로 유명했던 분이 주수도의 변호사를 지내고 공중파 방송국 사장 부인 아주 유명한 목사 저 청와대 관계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또 이런 비호라고 할까 관계가 돼 있고 그런 비호 세력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게 사실에 가까운가 보군요. 뭐 그러니까 워낙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얽혀 있으니까 또 그 재밌는 건 또 주수도 같은 경우는 정말 화술이 능수능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도끼를 들고 사람 이제 주수도 때문에 사기를 당했으니까 죽이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주수도하고 20분만 이야기하고 나면 웃으면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나 한번 만나고 싶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너 돈 다 털려. 아, 돈이 없으니까 털릴 게 없지. 그럼 너 일 시킬 걸? 일도 못 해. 아, 그래. 나는. 아니, 요새 대출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겠네. 아,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도 안 돼. 신용도 올려 줄 거야. 아, 그런가요? 아니,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그러면 그 징역 가면 이 많은 돈은 환수가 안 되는 지금 그 어렵지. 돈들이 뭐 어떻게 분산되고 어떻게 숨겨져 있고 이건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네. 네. 이 다단계 금융 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네. 폰지가 이제 사람 이름이라면서요? 아 진짜요? 네, 찰스 폰지라고 원래 이탈리아에서 이민 왔던 미국에서 이민 왔던 이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죠. 근데 폰지가 계속 이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내 하나 짠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6개월 후에는 뭐 45%를 내가 수익을 돌려주고 뭐 1년 후에는 100%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기를 계획하고 그렇게 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도 저금리거든요. 네. 1919년, 20년 미국이 한 5% 정도의 저금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굴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5%를 6개월 만에 주겠다니까 막 그냥 돈을 넣은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아까 말했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네. 결국 뭐 이거는 1년도 못 가서 파산할 수밖에 없죠. 아. 어떻게 백수 말을 믿고 자기 돈을 주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게 또 아니 회사를 만들죠. 그러니까. 사기꾼은 그걸 믿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네.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사기꾼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그 정말 매너와 언변이라고 하죠. 아. 아주 세련된 매너와 아주 유창한 화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면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차 있거든요.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내한테 투자한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거의 종교 교주처럼 확신을 주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그 마음들을 살살 달래가지고 그렇지. 딱 확신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다 믿게 되죠. 누구나 다 욕망은 있는데 그렇죠. 그 욕망에 확신을 줘버리니까 돈벼락을 맞고 싶은 욕망을 조금만 부채질해버리면 그냥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거죠. 아. 최혁 씨가 매너만 있었어도 사기꾼의 대열에 올라갈 수 언변은 우선 뛰어나시잖아요. 아 근데 얼굴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그럼 안 되겠네. 아니 뭐 근데 사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 대체는 네. 평범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귀게 돼. 요즘 방송 많이 해서도 평범까지는 올라왔어요. 아 올라왔습니까? 네, 평범까지? 네, 계속 보니까 눈이라는 게 무서워. 아, 그래? 적응이네. 아 평범까지 올라온 거 확실해요? 네네네. 네네, 네네. 아 천만다행입니다. 네. 쟤한테 평범 올라와서 뭐 하려고. 사실 사기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기가 성공하려면 일단 지능이 뛰어나야 되죠. 먼저 시나리오 각본을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써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을 잡는 사람이 있고 미끼를 던져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설득을 해준 사람이 있고 이런 조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법망이 느슨해야죠.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삼위일체가 돼야지 성공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삼위일체에서 반드시 하나 또 필요한 게 예전에 뭐 그 종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역시 뻔뻔합니다. 아 뻔뻔한. 아, 그게 사기꾼이 뻔뻔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요새도 이제 제가 시사 프로그램 하면서 이 검찰 관련한 사건 좀 다루다 보니까 이제 금융 사기로 들어갔던 사기꾼들은 네. 마지막까지도 그 피해자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 네. 내가 나가면 여러분 이 두 배로 또 띄워줍니다. 그럼 또 당해. 그 뻔뻔한. 미치겠다. 아니 그러니까 와. 봉이라고 하잖아요. 봉이 된다, 호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럼 당한 뭐 이런 말은 조금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뭐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피해자로 만들 수 네.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사기에 좀 더 잘 당하는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벼락을 맞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당하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잘 당하지만 다 있겠죠 그런 욕망 또 잘 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직하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잘 당해요. 아, 그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꾼들이 아 당신은 정말 똑똑하고 정직하다 계속 추워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똑똑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아라고 그 뭔가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 항상 사회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당신에게 좀 더 베풀 때가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정도 돈을 받아야 된다. 결국은 사회비 종교에서 사람들을 포교할 때 항상 아 정말 머리가 좋으십니다. 정말 미녀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영이 맑으십니다. 타인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규정하는 게 그 사람이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규정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후면 내가 50%의 수익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세상에 그런 게 맞아, 어딨어 맞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기꾼들은 너는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보상이 충분히 가도 된다 그렇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너의 가치는 나만이 알아준다. 누가 너의 마음을 알아주겠냐. 너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거 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돈을 이제 너도 좀 벌 때가 됐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만이 이건 내만 알고 있는 거고 너만 알아야 되는 건데 확실한 줄인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너하고 형제 사이라서 알려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언니 뭐 너하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사기 피해자들 보면은 대부분 진짜 힘들게 돈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퇴직 자금이라던가 뭐 그런데 이렇게 날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네. 내 여유 돈을 날리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유,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할 겁니까?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르신 이제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계속 피곤하시죠. 이 말에 그냥 다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투자하셔가지고 탐지돈 그렇게 그 하지 마시고 따박따박 그냥 받아 쓰세요. 어떻게 맞아요. 들어보니 당할 것 같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난 착하게 안 살았지. 그런 말해서 나한테 오면 이 사람 뭐야 이런. 아 그래. 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이 너무 귀한 돈이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보다 내가 이 돈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금융사기는 사기꾼은 처벌받지 모르겠지만 받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우와. 왜냐하면 그 신용사기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큰 어떤 금융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또 당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당해? 누구한테 당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땡겨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네. 이 사람들도 또 당해요. 누구한테요? 도박사들한테 노름꾼들에게 당해요. 그 돈 다 거기다 날리는 거예요? 네. 아 사형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도박도 많이 하고 그 피해자들 아니야 피해자들 그 가해자 점 봐주시는 분들한테도 돈 많이 갖다 바칩니다. 희한하죠. 아 그래? 아 이게 그 어떤 사슬이 있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꾼은 이 사기를 한번 치면 계속 중독되거든요. 이 지적 스릴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딱 이 모든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만약에
돌발상이 발생할 때 내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짜릿하구나.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들이 논리와 규칙대로 딱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상세를 받아야 돼요. 뭘로 상세하냐면 노름판에 가가지고 우연과 확률이 지배하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시다시피 전문 도박사 세계도 다 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결국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아지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키 같은 돈을 도박에 날리는 거예요. 이 사기 범죄 그 형은 좀 우리나라는 좀 낮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윤혜 씨 지금 화 엄청 많이 났는데 그 이제 취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러면은 그 돈을 갖고 도박에 날리지 않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있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줄 수는 있잖아요. 아, 회수가 가능하니까. 네, 뭐 차를 팔든 집을 팔든. 아. 근데 도박으로 날리면 그거 어떡해. 아. 어차피 거기에는 회수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힘들어. 다 네. 감춰놓으니까. 줄이를 틀어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줄이를 어떻게 틀어. 아, 막 손가락 틀어. 하나씩 다 짜도 안 돼요? 그렇게 또 잔인한 거야. 애나톤이 왜 이렇게 좀 무서워졌어. 아니, 지금 피해자들 마음에 너무 공감하니까. 아니, 그렇긴 하죠. 너무 속상하네. 근데 진짜 최고의 사기꾼은 절대 법정에서 피해자하고 안 만나요. 왜요? 최고의 사기꾼은. 그럼요. 최고의 사기꾼은 뭐냐면 항상 피해자가 원망을 안 사는 게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아, 네. 사기당한 걸 모르게 하는 게 최고의 사기꾼. 모른다기보다 피해자가 이렇게 생긴 거죠. 오히려 사기당했다고 생각 안 하고 천만 다행이다라고 안도감을 준단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공모자로 끌어들이거든요. 같은 이제 요거 한탕 재밌게 한다 해가지고 끌어들이가지고 사실은 사기를 당했지만 아유 이 정도에 다행이야. 나 감방 간 게 어디야라는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고의 사기꾼은 피해자이자 공모자로 만드는 사기꾼이 그렇죠. 최고의 사기꾼. 그렇죠. 와, 끔찍하다 진짜.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절대 문제 제기를 안 하도록. 그렇죠. 아. 그러면 그걸 이제 과연 사기라고 볼 수 있느냐. 뭐 거짓말이 탄로가 안다면 이건 자기가 그리고 안심하다고 생각하면 네. 뭐 그게 사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사기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는 거죠.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비콘이라고 신용 사기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부류들이죠. 비콘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 비콘은? 아니요, 그 콘이라는 게 옥수수? 사기라는 걸 뜻하는데 네. 컴피던스 게임의 준말 같아요. 사기 큰 사기를 말하는데 신용 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숏콘이 있어요. 숏콘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일회용이죠. 그건 네. 다시는 없는데 비콘은 처음에 이 사람에게 약간 돈맛을 주게 해가지고 미끼를 던지고 이 사람이 그 미끼를 문 다음에 집에 가서 모든 돈을 다 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싹 다 틀어먹는 걸 비콘이라고 하는데 그 비콘에 당한 사람들은 자기 당했다는 걸 몰라요. 아 몰라요? 모르죠. 그냥 뭐 아이고 난 너무나 다행이다. 잘 빠져나왔다. 생각하는 거지. 영화 스팅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비콘 게임인데 영화 스팅에 보면 자 이런 그 일종의 그 경마장 사슬 경마장을 우리가 완전히 이 돈을 다 털어버리자 했는데 그게 막판에 잘못돼가지고 누가 총을 쏘고 FBI가 등장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돈도 다 틀리고 그렇지만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지금 범죄자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빨리 빼준단 말이에요. 빨리 도망쳐.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전부 다 총 맞은 사람 FBI 전부 다 일어나서 막 웃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아무도 이제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기를 당한 사람도 결국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감옥에 안 갔으니까 아유 다행이야. 그래서 끝나는 거죠. 최고의 사기꾼. 네, 최고의 사기죠. 우와.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이제 사기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말이죠. 네. 결국은 이제 사기꾼은 어느 사회나 있을 테고 네. 피해자가 안 되는 게 핵심일 텐데 네. 그거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머리 좋은 사람은 오히려 사기에 잘 넘어가는데 정직한 사람은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수도가 오건 조이팔이 와도 넘어갈 수가 없죠. 내가 일확천금을 안 바라니까. 근데 그건 너무 어렵다. 근데 매부쇼도 약간 그러면 사기캐 아니에요? 어떤 캐죠? 그때 로고송 공모했잖아요. 네. 돈 준다고. 그 얘기 하지 근데 반팔티로 퉁치더라고요. 근데 매부쇼 청취자들은 지금 계속 매부쇼 듣고 있잖아. 사람들은 그 유머인 줄 알아. 당했는데도 웃고 있어. 최고의 사기시네. 같이 다 공모자로 만들어. 여기까지 함께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네. 오윤혜 씨가 오셨으니까 오윤혜 씨 듣고 싶은 노래 저희가 원없이 띄워드리고 싶네요. 아 네네. 너무 좀 요즘 유행하는 노래는 또 매부쇼 청취자들 거부감을 일으키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오늘 날씨에 딱 듣기 좋은 노래. 네. 내 입술.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아 샵. 이 노래 아니요? 좋아. 그 수연이랑 크러쉬 버전이 아주 좋아요.